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발 집단 확진이 잇따르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반복되면서 교회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1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은 목회자들은 스스로 한국교회의 개혁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회자들은 대부분 한국교회가 앞으로 자기 교회 중심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설립돼 세계 최대 규모 국제구호개발기구로 성장한 월드비전의 제9대 회장에 조명환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조명환 신임 회장은 CBS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고통 없는 후원금 같은 새로운 후원 모델을 개발해 전 세계의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0대 캄보디아 여성이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지만 1억 원이 넘는 수술 경비 부담 때문에 수술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대면, 비대면 예배를 반복하고 목회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코로나 확진 1년을 정리했습니다. 1년 전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한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는 여전히 코로나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명륜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회발 코로나도 시작됐습니다. 이후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 최근에는 인터콥 등에서 집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4일 만에 서울에서만 107명이 나올 정도로 급속한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수도권을 비롯해 군산, 경북 등 전국에서 속출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어 주변의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악한 태도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에 의해 확진자를 몰려 병원에 갇힌 국민들은 모두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 뿐입니다. 저자들은 우한 바이러스를 핑계로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병원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여름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겨울에는 인터콥 BTJ 열방센터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터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던 지난해 10월과 11월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열방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으로 번졌고 인터콥을 이끄는 최바울 선교사는 백신 음모론을 제기해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바울 선교사는 열방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발생하자 뒤늦게 사과하며 검사를 받으라고 종용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콥 열방센터가 있는 경북 상주 강영석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열방센터발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세를 막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시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주시가 내린 집합금지와 시설 폐쇄 명령에 반발하여 열방센터가 상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4번의 경찰 고발과 2번의 압수수색과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인터콥의 역학조사 방해 등으로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해 내내 발생했고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반복하는 등 현장 예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헌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작은 교회 중에는 목회를 중단하는 교회도 생겼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교계 지도자들은 반성과 함께
한국교회가 사회의 희망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코로나19를 겪은 목회자들은 스스로 한국교회의 개혁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회자들은 대부분 한국교회가 앞으로 자기 교회 중심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의견을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주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목회자들의 32.8%가 목회자를 우선적으로 한국교회에서 혁신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목회자들은 한국교회 혁신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8.9%가 혁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혁신의 대상으로 각 교회 목회자 32.8%, 개별 교단, 총회, 노회 28.4%, 기독교 관련자 모두 23.2% 순으로 꼽았습니다. 목회자들 대부분이 한국교회가 개혁돼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목회자들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나타난 한국교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으로 교회 예배의 본질 재정립을 꼽았습니다. 목회자들은 한국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교회 예배의 본질 재정립 43.7%, 교회 중심 생활신앙 강화 23.5%, 교회의 공적 역할 15.1%, 교회와 사회소통 시스템 11.1%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예배 방식에 대한 고충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자유롭게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 역설적 슈퍼처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목회자들은 한국교회는 앞으로 자기 교회 중심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물음에 95.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념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책임이 있다는 물음에는 94.1%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다만 한국교회는 사회 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는 물음에 대해 목회자의 26.6%만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73.1%가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는 목회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 문제 등 교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안으로 떠오른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 교회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목회자들은 온라인 교회가 생긴다면 공교회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25.4%가 인정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반면 60.3%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래 목회 준비 방안에 대해 41.5% 목회자가 비대면 사회에서의 다양한 목회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 강화 30.4%, 교회 성장 전략 재정립 12.2%, 온라인 예배 콘텐츠 강화 7.5% 순으로 미래 목회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목회자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0%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함께하는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가 어제 줌과 유튜브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일치 기도회에 참여한 이들은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큰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과 평화의 걸음을 이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담화문에서 온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는 생태계 위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 그리스도인의 일치가 모든 사람의 삶을 넘어 생명의 일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는 해마다 1월 18일부터 25일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정해 신구교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한국전쟁 당시 설립돼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정기 후원자 58만 명, 올해로 71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월드비전은 전 세계 100여 개의 월드비전 가운데 네 번째로 큰 비정부기구입니다. 최근 이 월드비전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한 종명한 박사를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한국 월드비전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한 조명환 박사는 벤처기업인 대학 교수로 활동해 왔습니다. 조명환 회장은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어릴 적부터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매달 15달러씩 45년간 후원해 준 월드비전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렸을 때 후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꿈을 꾸질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원자가 매달 그 15달러가 보내는 그 후원을 통해서 저는 이제 꿈을 갖기 시작하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렇게 도와주는 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후원을 통해서 꿈을 꾸기 시작했고 후원을 통해서 저의 미래에 이제 문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조명한 회장은 고통 없는 후원금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전 세계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살 때 뭐 만 원을 더 붙인다든지 커피 사 먹을 때 1원을 더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소비자들이 별로 이렇게 이게 부담을 느끼지 않은 아주 작은 돈을 우리의 그 생활 용품에 다 우리가 붙일 수만 있다고 하면은 구태여 따로 우리가 후원금을 이렇게 내지 않아도 생활을 통해서 이제 후원이 되는 이제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좀 그 도입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이제 그 후원 이제 그런 방법을 한번 좀 도입을 해볼까 이제 구상 중에 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설립된 한국 월드비전은 전 세계 100여 개 나라 월드비전 가운데 네 번째로 큰 NGO로 성장했습니다. 2019년 현재 국내 정기 후원자만 58만 명, 1년 총 사업비는 2,530여억 원에 달합니다. 조 회장은 국내 NGO들과 힘을 합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좋은 그 구호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구호단체들의 그 협동이 그 협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하게 되면은 전 세계를 세상을 좀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월드비전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환하고 좀 밝아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캄보디아에서 26년 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온 꼰티 씨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꼰티 씨의 신장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1억 원이 넘는 수술 경비 때문에 수술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최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가 궁금해 13살 때 신앙생활을 시작한 캄보디아인 옥곤티. 꼰티 씨가 한국에 온 것은 지난해 11월 21일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비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장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12살 어린 나이에 신증후군이 발병됐고 신장이 점점 나빠져 신장병을 앓게 됐습니다. 신장병은 콘티의 학업까지 중단할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한국의 중학교 3학년인 9학년이 콘티의 마지막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2017년 신장병 4기. 양쪽 신장이 모두 손상돼 신부전이 시작됐고 급기야 2019년부터 투석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꼰티의 남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장로를 통해 한국에서의 치료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치료를 위해 한국에 오긴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게 되면서 신장 이식 수술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남편의 신장을 기증받아 신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 망원동 성현교회 선교관에 머물고 있는 꼰티 씨는 눈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좀 방향이 다르게 이렇게 이제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정말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없이는 도저히 어떤 저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좀 길이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꼰티 씨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최재호 목사는 도움의 손길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로는 돈이 뭐 한두 푼 드는 상황들이 아니고 한 교회에서 뭐 부담을 해서 할 만한 그런 여건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어서 좀 하여튼 이 뉴스를 좀 들으시는 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좀 도움을 주시면. 외국인이라 의료비 혜택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앞으로 수술비 등 경비만 1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10년 전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온 꼰티 씨의 남편은 꼰티 씨가 완전히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내일은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